자, 20번. 어법상 틀린 것은 모르냐? 그러니까, 자, 또 문법은 해석하지 않는다. 문제를 풀 때는 알겠죠? 1번 보니까 대절에 뭐가 나왔어?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대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동사지요? 됐니? 뒤에 보니까 목조가 있지?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건 아니야. 이게 동사냐? 뭐냐? 이거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자, 노리스다고 대시 나왔다. 됐어요? 그러면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무슨 절이어야 된다? 명사절이어야 된다.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봐. 자, 뭔가 명사 앞에 뒤에가 커넥팅이라는 게 나왔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죠? 뒤에 보니까 목조가 있지. 이건 해석 안 하고 이건 맞는 거야. 목조가 있으니까. 이해됐어? 자, 4번 보니까 what절이 있어요. what을 묶어놓고 보니까 자, was까지가 동사, 자, 주어겠죠? 자, he had seen. 그가 보았다는 거지. 어디 뭔가를 봤다. 자, 여기 봐라. 이 문장만 쭉 보니까 자, 그가 본 것. 어디서? 그의 말에서 본 것. 봤다는 목조가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지.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맞다는 거지. 명사니까. 5번 봐라. 자, today's existence of these ray lines. 자, of부터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자, existence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그러니까 is로 가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문법은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따지고 보니까 수의 일치 문장에서 딱 걸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이 문장은 풀기가 쉬웠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아, 난이도가 낮은 문장이구나. 라고 하고 가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레이라인이라는 것부터 설명할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사람들이 레이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적지, 유적지를 다 따지고 보니까 지도 그려놓고 이 유적지하고 이 유적지하고 그려놓고 이 유적지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일직선으로 서로 연관이 돼 있더라 이거지. 알겠어요? 일직선으로 연관이 돼 있더라. 그래서 뭔가 관계가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레이라인이라고. 라인이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도 그래 연구해봤어. 아, 유적지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의 관계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니네 선생님의 부단한 노력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When Alfred Watkins was running. 자, 얘가 말을 타고 있을 때. 자, across the English countryside. 자, 영국의 시골길에서 말을 타고 있을 때. He saw something. 뭔가를 보았네요. 자, 이 뭔가는 주어가 없죠? 무슨 격? 주격. 뭔가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프라이즈는 지금 무슨 동사야? 타동사죠? 타동사죠? 이건 뭐 능수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문장 아니었죠. 자, 말을 세우고 난 후에, 그러니까 after he stopped라는 문장에서 after 생략? 주어가 he니까 생략인 거지. 됐니? 그의 말을 멈추고 난 후에 he took a closer look. 자, 가까이 다가가서 봤다는 거죠. 뭘 봤는가 봅시다. 자, as he sat there, 그가 거기 서 있을 때, 자, he noticed that. 그가 뭔가를 주목했습니다. 자, 뭔가를, 이게 목적어겠죠? 자, 그래서 명사절이니까 뒷문장이 완벽하냐, 불완전하냐 보는 거야. The land in front of him.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땅이, 이게 주어죠? 땅이, 자, 보이더라 이거지. 어피어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어피어는 그래서 투부 정사를 보호로 취할 수 있습니다. 뭘 취할 수 있다고? 투부 정사. 자, 이렇게 되더라. 이제. 근데 비동사는 다시 보호죠? 그래서 뭐야? 큰 네트워크가처럼 보이더라 이거지. 자, 무슨 네트워크냐? 자, intersection is a straight line. 서로 어떻게? 일직선으로 교차해 있는 선에 어떻게 커다란 네트워크처럼 보이더라. 됐니?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에 지금 몇 형식이다 이게? 2형식 문장으로 지금 완벽하죠? 됐니? 자, 이런 라인들은 모든 교회와 그 다음에 오래된 이런 돌들과 고대의 이런 유물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하고 있는 직선이더라 이거지. 자, ing가 나왔는데 뒤에가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타동사니까 뭐야?
능동의 느낌이죠. 알겠죠? 이것들이 하나의 쭉 연관관계가 있더라. 커넥팅하고 있더라. 됐어요? 잘못 따지면, 해석으로 따지면 봐봐봐. 커넥티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라인은 여기에 커넥티드가 돼 있는데 선들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근데 뒤에 뭘 보고? 목적어를 보고 푸는 문장이란 말이야. 이해 됐죠? 자, 러싱 홈 집으로 달려간 후에 after he ran이야. 자, he took out the map. 지도를 꺼냈습니다. 자, he marked all spot of history important. 자, 그래서 그가 뭐 했다는 거야? 마크했어요. 모든 어떻게 역사적 중요한 이런 선 점들을 다 연결해 봤어요. 그리고 connect them 그것들을 연관시켜 봤어요. 오,구나. 그렇구나. Yes. What is seen on his horse? 자, what부터 여기까지 묶어놓고 보니까 자, 그가 봤다. 뭔가를 봤다. 어디서? 말에서. 목적어 존재해야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지? 그가 말에서 본 것이 자, 그러면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true, 사실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자, 신기하게도 his map was covered. 지도가 뭘 덮고 있어요? In the straight line. 자, 일직선으로 다 연관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날 the existence of these ray lines. 레이 라인의 이러한 존재들은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어는요. existence니까 is가 돼야 되겠지. 됐니? 실질적으로 문장을 읽어보니까 레이 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문장이 마지막에 읽다 보면 해석을 잘못하고 구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 뭐지? 이리 가버려. 뭐지? 알겠지? 그렇지만 문법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